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조율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. 38년 동안 미시간 대학 총장을 지낸 JB 에인절이 바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.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더 많은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자리에서 38년이나 훌륭하게 자리를 지킨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경청이었습니다. 오랫동안 그 어려운 총장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? 그가 은퇴할 즈음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에인절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. 항상 아랫사람에게 나팔처럼 떠드는 것보다는 안테나가 전파를 잡아내는 것처럼 사람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.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것은 과묵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. 다른 이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. 물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예스맨이 되라는 뜻도 아닙니다. 좋은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나쁜 의견은 그것이 왜 나쁜 의견인지 의견의 발언자와 의견을 듣는 자기 자신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훌륭한 경청의 자세인 것입니다. 오늘의 명언, 잘 경청하라. 당신의 귀는 당신을 곤란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. 프랭크 타이거.